여기 체감기업 수장님이 계시는 층에 도착했는데 이거 보세요. 닭들이 여기도 닭닭닭닭닭닭닭닭닭닭닭닭 지금 닭 천재예요. 아, 각양각색의 닭이 다 모였네요. 오, 귀엽다. 어머머머머머.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셔서 혹시 사실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전에 근데 여기 이렇게 닭들이 예. 앞에 입구에서도 그렇고 예. 아니 회장님 발에 여기도 이렇게 크게 닭들이 예. 혹시 애완닭은 없으시죠? 아, 제가 병아리를 기를 수는 없어가지고. 아, 네. 혹시나 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요즘 진짜 핵 인싸신데 예. 또 베이징 올림픽 선수 단장으로도 네. 또 가셨잖아요. 예. 아주 보니까 막 태극기를 막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게 흔드시면서 막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저 아저씨 보셨어요? 아, 봤죠, 그럼요. 어떠셨어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실은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기업인의 어떤 사회적인 그 공헌 가치 뭐 지금 ESG 경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기업인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예. 이렇게 뭐 기사나 뭐 TV로 접한 것보다 예. 훨씬 동안이시고 예. 피부가 예. 저보다 더 좋으세요. 그건 이제 하여튼 과찬의 말씀이신데. 아 진짜로요? 전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좀 좋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왜냐하면 올리브오일 때문에. 예. 그럼 그 치킨 먹으면은 저도 피부가 좋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매일 한 마리씩 먹고 있는데. 1일 1닭을 하신다고요? 1일 1닭을. 근데 그 엑스트라 버진 예. 올리브유가 시중에서 좀 예. 비싸잖아요. 예. 7배 정도 비쌉니다. 네. 일반 기름보다. 리얼 100%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음식에서는 반드시 고품질 이꼴 고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맛있고 좋은 음식이 되려면 원재료를 최고 좋은 원재료를 써줘야 됩니다. 최고의 원재료. 예, 스페인 북부 지방인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나오는 아르베키나하고 코니카브라라는 품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160도가 발연점입니다. 그래서 타버려서 실은 튀기지 못한다는 게 이제 과거의 상식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개발해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필터링을 시켜가지고 튀김류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220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가 있어서 시중에 있는 기름들보다 훨씬 바삭거리면서 깔끔하고 그리고 가장 건강한 그러한 치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